만년설이 펼쳐지는 설원의 나라. 켄산 산맥의 빙하가 만든 신성한 산정호수 이시쿨. 고원지대에 대자연이 선사하는 미지의 땅에서 만나는 감동적인 풍경. 마치 그림처럼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유목민의 후예들. 중앙아시아 최고의 겨울 풍경을 만날 수 있는 키르기즈 공화국으로 떠난다.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비행기는 약 7시간을 달아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경유해 키르기즈 공화국의 수도 비슈케크에 도착했다. 해발 774m에 위치한 비슈케크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역사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도시다. 특히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거대한 켄산 산맥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날씨가 포근해 나는 중심가인 추위 거리까지 걷기로 했다. 소녀들의 거리 공연에 잠시 걸음을 멈췄다. 비슈케크의 중앙에 위치한 알라투 광장. 광장에는 흩어져 살던 키르기스 민족을 모아 독립을 이룬 건국 영웅 마나스의 동상이 있다. 광장을 거닐다 보니 조금 독특한 모습의 여성들이 눈길을 끈다. 이 신기한 모자의 이름은 엘레체크라고 한다. 그르그젤리스테 바이르타단 келе жаткан када салт болуп келе жаткан ак лечегибизди кыргыз элибизге таратып өзүбүздөн кийинки жаштарга үлгү кылып беришке кийип турабыз. 천의 길이만 약 40m, 30겹 이상으로 감싼 모자가 꽤나 무겁게 보인다. 유목민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전통 문화다. 비슈케크에는 전기로 가는 트롤리버스가 있다. 도르도이 시장까지 트롤리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다. 요금은 8솜, 우리나라 돈 약 104원 정도로 저렴하다. 전기버스의 특이한 모터 소리가 조금은 어색했다. 비슈케크 북동쪽에 위치한 도르도이 시장에 도착했다.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가 밀집한 이곳은 키르기즈 공화국 최대 규모의 시장이다. 이곳은 과거 중국에서 컨테이너에 물건을 싣고 온 상인들이 다시 실어갈 물품이 없자 빈 컨테이너를 헐값에 팔면서 형성됐다. Для склада. Там и товар лежит. Здесь же не положишь товар, а там и все полочки, там и лежат товар. 의류, 잡화 등 없는 게 없고 도매로 가격이 저렴해 현지인들에게 인기다. 약간 길게니 시세리. 시세리 부르부르 작가가 주권들과 가라간다 미에데 부인주 바가 입 옷감 길었다. 우선 출제되는 글라스토스 다산으로 가간 가리.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현수막에 태극기가 눈에 띈다. 나는 반가운 마음에
태극기 간판에 적혀 있는 15번 컨테이너로 찾아가 봤다. 한국 제품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모여 있었다. 겨울용 이불과 담요, 양말 등을 판매하는데 이곳에서는 한국산 제품이 품질이 우수해 인기가 아주 좋다고 한다. Эң ходовой негизи Кыргызстанда мондай гречка подушка деп кетет. Аябай качестволору да жакшы, ичтерин полный обработанный. 한류 덕분에 비싸게 팔린다는 이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만 원 정도. 가격이 아주 비싼데도 없어서 못 판다고 한다. 그들이 турмушка чыгып атканда корейский приданный деп кетет булар сепке кыздарга. Аябай жакшы алат сепке. 육지의 항구인 도르도이 시장. 중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이기도 하지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다. 우리나라 재래시장을 보는 것처럼 곳곳에 정겨운 풍경이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 마시는 자르마. 그리스는 울뚝 타마그 이게 일단 그리스다. 순다이 자르마, 쿠르, 토코, 이집 келген 아타 바바ларыбыз, илгертен. 좋지 뭐, 된소록가 좋지, 아시카장가 좋지. 각종 곡물을 혼합한 자르마에 염소 치즈로 만든 음료, 찰라프를 섞어준다. 색깔은 우리나라의 미숫가루와 비슷해 보인다. 맛은 율무차처럼 고소하고 속이 든든해지는 느낌이다. 이번엔 비슈케크에서 차로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통마크로 향했다. 티엔산 산맥을 병풍 삼아 광활한 고원에 브라나 타워가 우뚝 솟아 있다. 10세기경에 세워진 브라나 타워는 고대의 이름난 상업민족이었던 소그드인들이 세운 탑으로 카라반 상인들에게 초원의 등대라고 불렸다. Бул курулуш азан чакырган мунара болуп курулган менен азан чакырган мунара кылып ербендерге жарык берген маяк катары кароол кырган мунара катары үч маанийде колдонулуп келишкен. Бул сөздүн бурана деген сөз бул арабтардын манара бийиктиктен сөзүнөн калган. Вонле тапе높이는 45m였지만 15세기 큰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후 25m인 지금의 높이로 재건축됐다. 브라나 타워 정상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만든 탑 내부는 한 사람이 간신히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좁았다. 생각보다 경사가 가파르다. 정상에 오르니 가장 먼저 장엄한 티엔산 산맥이 눈에 들어온다. 티엔산의 이름처럼 하늘까지 닿는 듯한 풍광. 과거 수많은 실크로드 상인들의 쉼터로 신께 기도하기 위해 줄지어 이곳을 찾았을 것이다. 차로 이동하던 중 말을 타고 3355 모인 사람들을 발견했다. 물어보니 콕보루라는 전통 승마 경기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렇게 가상가 뭘씩 뭐 3355 모인다는 거지. 3355 이제 4444 뭘씩 오이너셨다. 라즈 트레이너가 트레이너들이야. 콕보루는 회색 늑대라는 뜻으로
늑대를 사냥하던 유목 생활에서 유래됐다. 유목민의 후예답게 말을 탄 채 공 대신 2, 30kg의 염소 몸통을 상대방 골대에 넣으면 이기는 경기다. 조기 축구처럼 지역 곳곳에서 즐긴다. 망아지를 타고 출전하는 어린 친구도 있다. 콕보루를 통해 용맹했던 유목민의 삶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숙소를 찾아 촌케민으로 향했다. 마을 입구에는 대형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데 가까이 가보니 농기구인 뱅이다. 잘 나왔어. 안녕하세요. 보겠는가? 네 칸으로 구라를 갖다 벨기에 오신 데가 노이면은 koyulgan koyğanız qara 6-7 yıl olup qaldı. Anan gelip qızıqıp görüp açat. Ba ketmen çındığında dehqanın ele bir en negizgi quralı da. Dehqançılıq dehqandardan en quralı olğan şo belgi olsun dep qolu koyulgan. 원래 촌케미는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였다. 소비에트 연방 당시 이곳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지금의 마을이 형성됐다. 마을 주민이 안내한 이곳. 궁금해 안을 들여다봤더니 감자 저장 창고다. 내게 건네주는 감자가 꽤 실하다. 뭐 자츠 되게 내매 세면 나올듯 조금 뭐 마이달라로 총들은 담아가 올던샷. 그때서 뒤에 밑에 담아가 랑마 만토 밑반 나가슬래. 마침 게스트하우스 주방이 분주하다. 무슨 잔치라도 있는 듯 많은 음식을 만들고 있다. 밀가루 반죽에 소금 간을 해서 튀겨내는 보르속은 잔칫날 빠지지 않는 음식이다. 누군은 보르속 혼자서 왔다는 세비 맨 기니까 내려오면 비리게 찍듯 추웠은 게 시끄럽 차는 봤는데 어서 그러고서 누르면 혼자서 일대 보르속 부스러웠다고. 키르기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전통 감자 요리. 양고기를 불에 볶고 푹푹 크게 썬 감자를 넣어 다시 볶아주는 푸르닭이다. 한 살을 맞은 아기를 위해 마을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오늘의 주인공이다. 먼저 아기의 다리에 양털로 된 줄을 묶어둔다. 그러면 마을의 아이들이 양털줄을 가장 먼저 자르기 위해 달리기 할 준비를 한다. 드디어 출발했다. 이 의식에는 1등을 한 아이의 건강하고 씩씩한 기운을 받으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참여만 해도 이렇게 큰 용돈을 받으니 동네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기분 좋은 잔칫날이다. 바다가 이미 삼은 건 댄소다 뭐 정하신 어르바이 마마스 누구 마마스 인질간 뜻 시인 뜻 이르신다. 이전. 고맙게도 나 역시 생일 잔치에 초대받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완성된 쿠르닭 군침이 돈다.
갑자기 동네 꼬마가 노래를 부르듯 무언가를 암송한다. 마나스 대서사시를 여기서 들을 수 있다니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나스 대서사시는 키르기즈 공화국의 건국 영웅 마나스와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길이가 50만 행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서사시다. 어떻게 이걸 외워서 암송하는지 신기했다. 나는 이렇게 촌케민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했다. 다음 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산정호수가 있는 촐포나타로 향했다. 켄산 산맥에서 흘러들어온 물이 만든 산정호수 이시쿨. 염분이 함유돼 있어 혹한에도 얼지 않는다. 투명하고 맑은 쪽빛 호수. 이시쿨은 제주도 면적의 약 3.5배 크기다. 바다처럼 넓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에 마음이 차분해진다. 이시쿨 호수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촐포나타는 중앙아시아의 여름 휴양지로 유명하다. 호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박물관을 둘러보기로 했다. И даже, оказывается, вот остатки вот этих каких-то кораблей находили, например, в нашем озере, и наоборот. 성수기인 여름에만 유람선을 운행한다는데 나는 다행히 박물관의 도움으로 유람선을 탈 수 있었다. 해발 1607m 고지대에 있는 이시쿨. 이토록 아름답고 신기한 호수가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유람선을 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호수의 끝이 보이질 않는다. 구름 사이로 빛이 비쳐 호수를 더 신비롭게 만든다. 아, озеро, длина озера где-то 60 км, значит, глубина 702 метра. Вот поэтому я говорю, что это самое глубокое горное озеро в мире. Около 80 рек втекает, и ни одна не вытекает. То есть постоянно. 이시쿨은 고원의 바다라고 불리기도 한다. 저 멀리 만년설이 내려앉은 켄산 산맥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바다라고 착각했을 것 같다. теплое озеро. А так вообще Иссык, оказывается, с древнейшего языка, оно переводится как священное озеро. То есть наши предки, они в озере не купались. Даже вот они подойдут, да, только омовение сделают, да, даже ног не мочили. Вот такое было отношение к нашему озеру. Рыбы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여행을 통해 순수한 대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게 된다. 호수 근처 마을을 좀 더 둘러봤다. 그런데 집 안에서 뻗어나온 자작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 나무가 자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며 집을 지은 모양이다. 양탄자를 털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났다. 살라마스부. 슈르닥이다. 과거 실크로드를 오가며 활발히 거래된 물건 중 하나다.
мындай шырдактарды биз дайыма жасайбыз. Негизи экспортко кетиребиз. Үйгө дагы кирип көргүлө, жүргүлө. Шырдагыл мандырын мосубул직접 보여주겠다는 할머니 집 안으로 따라가 봤다. 방 안에서는 슈르닭을 한창 만드는 중이었다. 할머니는 슈르닭의 전통을 수십 년째 이어온 명장이었다. Жеңилимди жерден оорумду колдон алып, 4-cü династия болуп иштеп аткандагысы. Yeonggwa-neun daruge yangtteul dajineun ilun gongjang-eseo hago, cheonyeon yeomsaek-gwa munireul geurin hu oryeoneun ilun adeul-gwa hamkke jikjeob handago handa. Ushu apama jardam berip, daima iştep ushu jumushuna aralashıp jürchümün. Анан кийин биздин бир акча табуу булагыбыз болуп калды бул иш. Тал력이 좋고 내구성이 강한 슈르닭은 예부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사용해 왔다. 이 카르하트만 문양은 동물이나 식물의 모양에서 따온 문양인데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 장식용으로 해외에 많이 수출된다고 한다. 슈르닭다 калыс болгонду биз кийинки муундарга генетикти, молчулукту, токчулукту алып келген кеметтик айтылып турат мында. Бар бололук. Шүрдагын 꿰매고 붙이다라는 뜻이다. 가장 어려운 일이 손으로 덧박음질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야 튼튼하고 반영구적인 슈르닭이 완성된다. 양털이 장인의 손길을 거치니 미술 작품처럼 변신한다. 글로벌리자시아 우추룸다 비진 кыргыздын улуттук буюмдарын жасап чыгарууда балама ак жол ийгилик каалайм. 슈르닭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만남이었다. 다음 목적지는 세 번째로 큰 도시 카라콜이다. 하얗게 눈 덮인 드넓은 들판. 햇빛 아래 반짝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멋진 풍경을 감상하며 3시간 정도를 달려 카라콜 입구에 있는 전설의 탐험가 프르제발스키의 박물관에 닿았다. 그는 1839년 러시아에서 태어났다. 네 차례에 걸쳐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앙아시아를 최초로 탐험했다.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시쿨과 산맥을 발견했고 티베트의 불교 성지인 라싸로 가는 길을 개척하려 했다. У Николая Михайловича Пржевальского в общем было 5 экспедиций. 4 из них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е. Во время этих путешествий открыты были новые виды животных и растений, нанесена на карту была Центральная Азия, и общий маршрут составил почти 37 тысяч километров. 그는 당나귀처럼 다리가 짧은 몽골 야생마를 발견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끝내 그의 꿈이었던 티베트 라싸에는 가지 못했다. 꿈을 이루지 못한 프르제발스키는 이곳 카라콜에 묻혔다. 1888년 카라콜에서 탐험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출발 직전 장티푸스에 걸려 사망한 것이다.
Он, можно так сказать, у него была мечта умереть где-то в пути во время экспедиции. И по большому счету так оно и случилось. Поэтому и вот он умер на пороге пятой экспедиции. 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он решил, чтобы его захоронили здесь, на берегу озера Иссык-Куль. 죽어서도 그의 묘지 위쪽은 티베트 라사를 향해 있다. 구소련 당시 프르제발스키시로 불렸던 카라콜 시내로 들어갔다. 간단한 요기를 하기 위해 시장을 찾았다. 카라콜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하는 음식이 있다고 한다. 유난히 사람이 많은 이곳. 소수민족인 둥간족의 대표 음식 아쉬람프다. 빨간 국물이 맛있어 보인다. Да, да, всегда хочется его кушать, особенно когда долгое время период, да, долгий не кушаешь его. И бывает, что прям, когда вспоминаешь, и вот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от мы, например, 3 месяца не ели, и уже вот сейчас зашли, прям уже прям, не знаю, как во время беременности, наверное, когда требует организм, вот так бывает, что... 아쉬람프는 우선 밀가루 면과 함께 감자 전분으로 만든 구명을 그릇에 담는다. 그리고 매콤한 양념과 찬 육수를 부어주는데 짬뽕을 차게 해서 먹는 느낌이랄까? 아주 맵지는 않은 얼큰한 국물이 입맛을 당긴다. 가격은 우리나라 돈 3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카라콜에는 명문으로 이름난 국립음악학교가 있다. 이곳에선 키르기즈 공화국의 전통악기인 코뮤즈 연주를 가르치고 있다. 음악 소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봤다. 코뮤즈는 울림통에 긴 목이 이어져 있고 혀는 주로 양의 창자로 만든다고 한다. 무는 맨 귀 오이너이즈, 외즈 유니즈도 고식 뭐 코무즈 맨더다이즈, 울다슈 외룩돈 자살앗, 뭐 제가 추스탈라타이 자살앗, 비스 외즈즈는 슈 울트 기미즈데 울트 코무즈즈 시즈, 바라이즈 아르다타이즈 외즈즈 오이너 켈레즈 셔트 켈레즈 자크슈 거레즈 비스데기. 때마침 학생들의 코뮤즈 연주회가 있어. 잠시 감상해 보기로 했다. 연주하는 손놀림이 묘기를 부리는 것처럼 현란했다. 맨 бул аспапты үйрөнүп аткан себебим ата-бабадан калган асыл мурасты кийинки муундарга жайылтуу үчүн, кийинки муундарга калтыруу, үйрөтүү максатында үйрөнүп келем.
중앙아시아에서 유명한 카라콜 스키장에 도착했다. 천혜의 자연 속에 만들어진 스키장답게 경치가 대단하다. 해발 3,040m까지는 리프트를 이용해 올라가고 그 이상은 헬기를 타고 이동하는 헬리스키를 즐길 수 있다. Ну, одна из лучших баз, я считаю, на постсовет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потому что я там проехал, в принципе, все базы, но одна лесами. Ну, может быть, частично поднимается испарение от озера сюда, потому что иногда бывает, что там затянуто все, сюда там. 이곳은 구소련 시절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습을 했던 곳이라고 한다. 겨울이면 아름다운 자연과 스키를 함께 즐기려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몰려든다. 중앙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정도로 유럽의 겨울 풍경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특히 이곳은 이시클 호수 덕분에 눈이 많이 내려 슬로프 상태가 아주 좋다. 스키장 높이를 보니 다리에 힘이 빠진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여유롭기만 하다. особенно панорама на озере. Ой, гене. Она молодец, спокойно. Спокойно, солнце. 정상에서는 멀리 켄산 산맥이 보인다. 자연이 선사하는 아름다운 풍광. 그것을 오롯이 느끼며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스키를 타고 내려가 보기로 했다. 백두산보다 300m나 높은 해발 3,040m에서 내려가려고 하니 조금 긴장된다. 슬로프의 길이는 총 4.5km 정도. 자연적으로 난 길이라 거칠고 경사도 꽤 급하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느낄 수 없는 짜릿한 스릴. 드디어 무사히 도착했다. 이제야 긴장이 조금 풀린다. 아, вид очень красивый, прям там очень красивые фотки сделали. В общем, очень красиво там. Свежий воздух, климат чистый. А мы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хали в Каракол. Мало того, что мы специально приехали, мы здесь купили дом, коттеджи. Мы здесь больше месяца проводим. 카라콜을 떠나 이시쿨 남쪽에 위치한 보콘바이에보를 향했다. 키르기즈 공화국의 90%가 산악 지역인데 이곳은 특히 트레킹하기 좋다고 한다. 이 지역은 반으로 갈라진 하트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브로큰 하트라고 부른다. 그런데 같은 지형인데도 뒤쪽은 또 다른 모습이다.
일곱 마리의 황소를 닮았다고 해서 제티오거지라고 부른다. 이름이 두 개인 셈이다. 제티오거지를 자세히 보면 표면에 하얀 것들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소금이다. 그래서 눈이 쌓이지 않는다. 고생대에서 신생대에 이르는 동안 과거 바다였던 이 지역이 침식과 융기를 반복하며 지금의 지형을 이루었다고 한다. 독특한 지형 때문에 예부터 이곳은 신성하게 여겨져 왔다고 한다. 제티오거지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곳에 또 다른 명물을 만날 수 있다. 바로 온천이다. 손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선가 직원이 나타났다. 이시쿨 주변에는 이런 온천이 많다. 현지인들은 물론 트레킹이나 스키를 즐긴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다고 한다. 이곳 온천수에는 라듐이 함유돼 있어 관절염을 완화하는 치유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신다 문제 되게 사운드 메스 볼 줄, 그래서 2개 질 볼도, 아까 2개 질, 5개 질 볼도 사운드 간나 저, 메카 예상 시키기, 그래서 네 다르스 카시트와 마침 근처 마을에서 오신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이것을 가운데 하나도 샌드나 저거에도 시작다. 나도 발만 살짝 담가보기로 했다. 물은 35도에서 40도 정도로 너무 뜨겁지 않고 적당했다. 그간 여행의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다. 스카즈카 협곡으로 이동했다. 동화 속 협곡이라는 뜻처럼 그림 같은 풍광이 펼쳐진다. 나는 스카즈카 협곡 깊숙이 들어가 봤다.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이다. 마치 길게 뻗어 누워있는 공룡의 등줄기를 따라 걷는 느낌이랄까? 오랜 침식과 풍화작용으로 생긴 기하학적인 형상. 땅 속에 함유된 광물질이 발현된 붉은 빛이 무척 이색적이다. 거친 붉은색 파도가 산정호수 이시쿠를 향해 돌진한 것 같다. 나는 스카즈카 협곡 근처 마을로 들어가 봤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검독수리 사냥꾼을 만나기 위해서다. 달라마스부. 아이트백 씨는 4대째 검독수리 사냥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그가 자신의 검독수리를 보여준다. 검독수리 울음소리는 처음 듣는다.
유목민들은 전통 검독수리 사냥꾼을 베르쿠치라고 불렀다. 옛날부터 베르쿠치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한다. 잦은 가뭄과 기근으로 굶주릴 때 검독수리 사냥으로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렸기 때문이다. 그는 과거 초원의 유목민들이 그랬듯 전통적인 방법으로 독수리를 길들인다. 야생 검독수리의 움켜쥐는 발톱 힘은 동물의 뼈를 부러뜨릴 정도라고 한다. 검독수리는 토끼, 여우 등을 사냥한다. 먹이는 훈련을 할 때만 준다는데 사냥꾼과의 합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사냥꾼이 신호를 보내자 검독수리가 날아오른다. 신기하게도 정확히 사냥꾼의 손에 착지해서 먹이를 먹는다. 이번엔 여우 털을 낚아채는 훈련이다. 언젠가 야생으로 돌려보낼 때를 대비해 검독수리가 야생 본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번에도 정확하게 목표물을 제 발 아래 제압한다. 척박한 땅에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의 모습이 느껴진다. 마지막 목적지인 바르스콘 협곡으로 향했다. 바르스콘이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가고 있는 데가 보통 2,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 하다가 한 3,400, 3,500까지 올라갈 겁니다. 구름 사이로. 바르스콘은 저 멀리 보이는 켄산 산맥에서 나온 빙하수가 흐르는 협곡이다. 지금은 폭포가 얼어 있지만 여름철이면 흘러내리는 폭포가 장관을 이룬단다. 높은 고산지대에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다. 그 주인공은 유리 가가린. 우주비행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고도가 높은 이곳에서 지구에 적응하고 휴양하기 위해 머물렀다고 한다. 다시 산 정상을 향해 달렸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무척 아찔했다.
가파른 비탈과 깊은 협곡 사이에 난 이 길은 텐산 산맥에 있는 금광에서 금을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단다. 정상에 가까워지자 눈 덮인 텐산 산맥이 이제껏 본 것 중 가장 가까이 보인다. 그런데 분명 정상에 도착했는데도 끝도 없이 길이 이어진다. 놀랍게도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광활한 구원이 텐산 산맥의 정상이란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다. 외부 온도는 영하 18도. 마치 구름 위에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드는 순백의 설원, 바르스콘 고원. 저 멀리 있는 텐산 산맥 봉우리가 낮게만 보인다. 네, 저는 여기에다가 한 다섯 번째 오고 있는데 이런 맑은 깨끗한 하늘을 처음 봅니다. 예, 올 때마다 뭐 안 깨 있고 눈도 오고 여름에다 눈이 자주 옵니다 여기. 눈이 크리스털처럼 반짝인다. 그동안 가본 적 없는 미지의 겨울 왕국. 그 풍경 속을 걷는 길. 높은 곳에 올라서서 상상도 못했던 자연을 맞이하는 순간, 그 대자연 앞에 절로 겸손해진다. 그들 씨니까